결핵은 후진 국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대구에서 한 해 100명이 넘는 학생이 이 결핵에 걸리고 있습니다. 구미의 전시 컨벤션 시설인 구미코가 3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경영 개선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찍 찾아온 봄날씨 덕에 수성못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성못을 LTE로 연결해 야간에 벚꽃을 즐기는 시민들 모습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 만끽하시기 바라면서 4월 첫날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한 해 100명이 넘는 학생이 결핵에 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진국 병이라지만 오히려 요즘 늘고 있는 추세인데 자녀들이 기침을 2주 이상 계속하면 결핵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 결핵협회 검진차가 찾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해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결핵 의심 학생을 가려냅니다. 이 영상에서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보건소로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 환자를 추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봄철 신학기가 되면 보건소마다 결핵이 의심되는 학생이 적지 않게 찾아옵니다. 학업 부담에 체력이 떨어져 잘 걸리는 데다 단체 생활이 많아 쉽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폐결핵은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기침과 미열, 식은땀, 식욕부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침 2, 3주 동안 지금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가래에서 피가 이제 조금 나갔고요. 결핵 의심돼가지고 와봤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식사를 잘한다거나 운동할 시간이 없었고,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결핵은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리고, 특히 폐결핵은 다른 사람의 결핵균을 들이마시면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107명의 학생이 결핵에 걸렸고, 대구 시민 전체로는 2,600명이 넘는 사람이 결핵 환자로 판명됐습니다. 결핵은 약을 먹고서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남에게 옮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현역 도지사인 김관용 예비 후보에 대해 권오울, 박승호 두 후보가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울, 박승호 두 예비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관용 예비 후보에 대해 아들 병역 문제, 논문 표절, 측근 뇌물 비리 등 세 가지 비리 의혹이 있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김 예비 후보의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가운데 20페이지가량을 그대로 베꼈다고 두 후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처분이 있을 때까지 경선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선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경선 의미가 없다. 무슨 경선 의미가 있나. 후보 검증한다면 후보 검증 제대로 해줘야지. 도덕성 또 문제가 되고, 당 기회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일단 규명을 좀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두 후보의 주장입니다. 김관영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아들 병역 문제는 수차례 검증된 내용이며, 측근 비리 의혹은 도청 간부의 개인 비리일 뿐 도지사와는 연관성이 없고, 논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TV 토론 등을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거를 갖다가 진흙탕 사은판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뛰어들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의 정책을 가지고 정당한 그런 대결을 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내 경선이 비방전으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김관용 예비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고발이 잇따라 검찰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열린 협동조합 설명회에 참석해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구민이 아닌 유권자로 대하겠다, 큰 절을 하면서 만나겠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도경찰서는 청도군수 후보인 A씨가 농협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명절 때나 생일을 맞은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고발이 접수돼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선물에 사용한 쇠고기가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B씨가 주민 2명에게 50만 원짜리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주위에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넸고 선거구민 천여 명에게 자신의 사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소고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선관위, 경찰청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가벼운 사안이라도 수사 의뢰나 고발이 접수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해 선거 과열과 혼탁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집중 단속하고 선거 사범이 늘고 있는 경북 지역에는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이달 19일에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할 계획이었지만 대구 실내 체육관 대관 문제로 20일로 변경했는데 20일이 부활절이라서 다시 19일로 일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이에 따라 내일 19일 엑스코에서 경선을 할지 20일 대구 실내 체육관에서 경선을 할지를 결정한 뒤 중앙당에 보고하기로 하는 등 경선 날짜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구미의 전시 컨벤션 시설인 구미코가 3년째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경영 개선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코가 지난해 전시나 행사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3억 8천만 원입니다. 구미시가 위탁 운영기관인 엑스코에 준 관리 운영비는 19억 원으로 15억 원이나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는 개장 이후 3년째 계속되고 있어 개장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선 조짐이 보이질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입은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절반이나 줄었고 가동률도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불편한 데다 교통, 숙박, 관광과 같은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전시나 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미에서 뭐 컨벤션을 한다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구미에 대한 도시만이 아닌 문화의 도시라 또 뭐 컨벤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미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산업시설지구로 돼 있는 용도를 지원시설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구역 용도를 바꾸게 되면은 각종 행사, 다양한 행사 유치와 부대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는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 관리 운영비가 많아 흑자를 내기가 쉽지가 않고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전시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무형의 효과를 무시할 순 없지만 해마다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구미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육상 실크로드 탐험에 이어서 올해는 해양 실크로드 대장정을 추진합니다. 천년 전 해상왕 장보고와 또 신라시대 해초 스님이 거쳐간 바닷길을 복원하는 겁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 전 동서 문물 교류의 통로였던 해양 실크로드 바닷길 복원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리랑카 콜롬보 등 바닷길 거점 도시와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활발히 전개됐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정말 해양강국으로서의 자존과 뿌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뜻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역사 문화 재조명과 함께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도시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문화적 기반, 우리 신라문화, 경주문화, 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 경제적인 도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육상 실크로드 탐험에 이어 올해는 해양 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이 추진됩니다. 약 200여 명의 탐험대가 승선을 해서 1300년 전에 신라시대 해초승인을 비롯한 그런 선인들의 그 해상 역사를 다시 그 재조명해보는. 탐험대는 올해 9월 경주를 출발해 60일 동안 중국과 베트남, 이란 등 9개국 10개 항구를 방문해 한류 문화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어제 세종청사에서 영남권 교통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항공수요조사 결과 뒤에 추진할 입지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준비를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오는 17일쯤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입지타당성 조사 전반에 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즘 대구 도심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봄이 오면서 벚꽃이 활짝 피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벚꽃 거리에는 밤 시간에도 야경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못 유원지를 LTE로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대구 수성 유원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마다 하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못 주변이 꽃대궐을 이뤘습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이 밝은 조명과 어울린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멋진 수채화를 보는 듯합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연인들은 추억을 새기느라 여념이 없고 가족들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느라 분주합니다. 올해 대구의 벚꽃은 예년보다 나흘 정도 일찍 폈습니다. 지난달 하순 대구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4도가량 높았고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는 날이 6일이나 되는 등 따뜻한 봄이 일찍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부터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지난 주말 비가 내린 다음부터 개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벚꽃을 즐기려면 주중에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유원지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낙동강 수질관리특별팀을 꾸려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봄철 기온이 1도쯤 높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환경당국은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령의 우곡교 주변 등 주 2회 하천을 직접 순찰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할 예정인데 강정 고령보와 칠곡보에서는 조류 경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을 감사한 결과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하이퍼텍스트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 용역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비품 관리가 미흡하며 정기 재물조사를 안 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 심사자가 임의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용 업무를 불합리하게 진행했고 연구원 성과 수당도 임의로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나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대구 8개 구군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선거지원단 반대식을 갖고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 감시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늘 포항, 안동, 경산 등 경북 6개 권역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김천혁신도시에 입주한 조달청 조달품질원과 조달교육원이 조달청장과 지역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새청사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조달품질원은 조달물자의 품질과 납품 검사 등을 하고 있는데 64명의 직원이 김천 새청사로 옮겨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김천혁신도시에는 12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 동맹 3년차를 맞아 대구시와 광주시의 공무원 4명,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와 518 기념재단 관계자 2명, 대구시립예술단과 광주시립국극단 관계자 2명, 양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 등에게 서로 교차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번 교차 시상을 계기로 해마다 달빛 동맹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